여섯 분은 묘지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어쩌고 여기에서 한마음 끝에 거기 가서 거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비급 이렇게까지가 나도 이 지역이 있고 저번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여기서 좀 많이 끝에 정말 뭐 흘러 들어가시고 가족이 들어가시고 여기는 미치도록 해드렸는데 여기는 네, 어, 시간이 되셨네. 윤 이사장님. 제일 큰 동네.
때 이름은 이씨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한식의 씨를 우리 윤호신 사장님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장님이 여기서 박진석 고아프로 모시고, 우리 서경원 회장님이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저분은 제가 여기 대장님이어서 제가 그냥 그래서 여기 제가 그래서 좀 앞으로 여기 어머님 앞으로 우리 저 서경원 부사단 위원장님 고려하실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저기 또 오시는 분이 계셔서 아니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아이 죄송합니다. 또 오시는 분은 이거 아주 정말 실례인데 제가 예 거기 30만 전 이렇게 계시고 저기 오시니까 예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이 아침 시간인데 예 아니 됐어요. 네? 제가 안 하고 여기서 두 분인데 그, 그러면 여기 그러면 여기 저랑 나란히 서셔서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코나 하면 무릎을 이렇게 쳐버리고 요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일어나셔서 에비치사님과 묵념하면 묵념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분 독립유공자님을 위해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헌화. 여기다 이 앞에 우리 다섯 분 독립유공자님을 위해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묵념. 바로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헌화. 잠들어 계셔서 늘 헌화 및 참배 순서를 했는데 해마다 정부에서 세 차례씩 새 독립유공자를 발표하세요. 3.1절,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 그때 더 발표된 분 중에 여기 잠들어 계시던 분들이 새로 여섯 분이 저 묘지를 찾아서 지금은 이 모지된 묘지 전부 27분의 미수, 특히 남가주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이 잠들어 계신 그런 아주 정말 애국지사의 묘역입니다.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LA의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많은 분들이 계시죠. 지금 남가주 지역에 전부 독립유공자는 약 8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27분이 모셔 계시고 이곳에 잠들어 계시다가 국립묘지로 8분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몇 분이 더 계시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그 사망 연원일과 정확한 영어 스펠링을 가지면 여기 몇 분이 더 계신 걸로 있어서 제가 여러 차례 와서 이쪽과
그 상의를 했는데 못 찾았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더 정확한 영어 스펠링, 생년월일, 또 활동했던 독립단체 등의 그런 기록을 가져와서 여기다 주면 약 3주를 걸쳐서 이분들이 그 사망자 명단에서 그거를 코리안 아메리칸을 찾아내는데, 저는 여기에 지금 한 5분 정도를 다 찾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가 여기서 잠들어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셨죠? 네. 안녕하셨죠?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한인 국민의 기념재단의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용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저희들이 1년 중에 뜻깊은 날들이 참으로 많고 또 기억하면서 우리 배워야 될 날이 많은데, 오늘은 바로 그런 아주 특별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순국 선배님을 위한 우리 기념식을 대한인 국민의 기념재단 주최로 막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년 2021년 참 어려웠지만 다 여기 오신 분은 한 분 한 분 다 승리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도 잘 이겨내셨고 또 다 건강하시고 또 오늘 추석 감사절을 맞이하는 아주 특별한 계절인데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그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은 저희들이 한인사회에 중요한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흥사단 단서를 보존해서 훗날 우리 후세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현장에 대해 원하는 그런 일을 모두 더불어서 잘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인 국민회가 2022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1909년에 창립을 했고 80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대한인 국민회를 복원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대한인 국민의 위대한 역사는 내년으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해를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오늘이 순국 선열의 날에 저희들이 기념식을 하는데, 한국은 어제 순국 선열의 날에 기념식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국가보훈처에서 순국 선열의 날에 독립유공자를 선정 발표를 하세요. 그런데 어제 발표되기를 약 134명의 새 독립유공자를 발표를 하셨는데, 미주의 독립유공자를 15분을 그것도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 미국의 저희들의 독립유공자는 이제 375분이 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독립유공자이시자 순국 선열이 바로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미주 독립유공자를 기념하고 특별히 도산 선생님 등 그 방법을 미쳐보시지 못한 그런 순국 선열들을 기념하는 자리를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도 잘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이제부터 제82회 순국 선열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 순서로 국기에 대한 경례 순서입니다. 국기가 앞에 있는데 국기를 향해서 그 경례를 하는 순서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우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을 다하셨던 순국 선열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빼앗겼던 국권을 되찾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순국 선열들의 순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제82회 순국 선열의 날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우리 선열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선열 한 분 한 분의 헌신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미지의 대표적인 순국 선열 바로 부산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광복의 기쁨을 받지 못하고 타계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며 그 큰 뜻을 후세에게 전하며 가르쳤던 그 귀한 정신을 기억하는 오늘이 뜻깊은 날이 계승되기를 바랍니다. 당 시대에 강폭했던 정세에 찢기고 다친 심신을 극복하며 투신하며 나라를 지키고자 하였던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우리 모두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존립해야 개인의 자유가 있고 국력이 있어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오늘을 맞아 되새겨봅니다. 다시 한번 순국 선열들의 헌신과 나라 사랑에 감사의 존경의 마음을 드리며 기념식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순국 선열의 날 약사 보고를 최형호 대한민국민의 기념재단 총무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순국 선열의 날 연합 순국 선열 일제 국권 침탈 전으로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전사, 옥사, 자결, 피살 등으로 순국하신 분들을 말합니다. 순국 선열의 날 연역 1939년 12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우리 민족의 사실상 식민상태로 빠지게 된 을사무기약 늦은일인 1905년 11월 17일 순국선열의 공동기념일로 명하여 법정기일로 기념일로 제정하였던 것을 1997년 5월 9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순국선열의 날로 복원하여 정부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순국선열의 날에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목숨까지 바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독립정신을 후세에 기리쳐나고 그분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순국선열의 바탕 위에 이룩된 것임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자각하고 순국선열의 위국선열의 헌신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계의 귀감으로 삼지하는데 이날을 기리는 참뜻이 있음을 알립니다. 이상 순국선열의 날 연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기념사 순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셔서 로스앤젤레스에 부임하신 박경재 총영사님께서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82번째 맞는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제82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여
조국과 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진들의 명복을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은 순국 선진들이 뿌리신 피와 땀의 결실입니다. 특히 이곳 미국은 이민 선조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봉사하며 희생했던 흔적들이 많이 서려 있는 지역입니다. 순국 선진들께서는 결코 쉽지 않았던 역경 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독립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이영만이 이곳 미주 지역에서도 태극기를 흔들며 고단한 이민 생활 속에서도 한 푼 두 푼 모아 기꺼이 조국과 국을 위한 활동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셨고 대한 독립을 위해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데 매진하셨습니다. 순국 선진들께서는 민족의 자주 독립, 인류 평등과 세계 평화의 대의 앞에 모두 하나가 되었고 웃기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분투한 것 같으셨으며 그렇게 선진들이 흘린 피와 눈물과 땀 위의 조국은 1945년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부단히 노력하여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국가발전을 일궈내었습니다.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을사능력의 날인 11월 17일을 순국 선진의 날로 정한 배경에는 과거를 잊지 않고 길이 전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후대를 가르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우리의 당연하고도 영원스러운 의무일 것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먼저 가신 순국 선진들의 명복과 영원한 탄식을 기원합니다. 박경재 총영사님은 제가 그 백부 존경하고 일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금년 1년 참으로 열심히 정말 뛰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금년 한 해가 송영사관과 한인회가 큰 수완을 거두는 한 해도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송영사님 정말 매우 훌륭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송영사관 한인회장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바쁜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또 내일 모레 저희 행사가 있는데 그날 모시기로 했고. 네, 안녕하십니까. LA 민주평통 상임부회장 김춘식입니다. 어제 한국 독립 기념관에서 처음으로 82회 순국 선열화를 기념식 하는 것을 영상으로 저녁에 조금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슬로건을 보니까 또 하나의 별을 노래하자 이런 슬로건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처음에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우리 돌아가신 순국 선열님들이 전부 우리의 별이 되어서 반짝이고 있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고 그 순국 선열들의 별들이 더욱더 반짝일 수 있도록 그 발자취를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걸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순국 선열님들의 그 독립정신, 그 불굴의 투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 배울 수 있게 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 순국 선열님들의 그 별들이 크게 발달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열심히 발췌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새로운 별들을 찾아내서 기념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우리 조국이 발전하고 앞으로 번영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을 계승하는 큰 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미주에서도 그런 할 일이 참 많겠구나. 홍사다 단소도 지금 잘 보존해야 되겠고 또 돌아가신 홍명기 회장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그 기념관도 만들어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기사가 크게 여기 기념관을 박물관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기사를 크게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걸 좀 읽어보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미주 기념재단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흐뭇한 느낌을 받았고요. 보니까 아까 바깥에서 좀 봤는데 준비를 이렇게 QR코드도 이렇게 사용해서 장소가 적지만은 많은 유물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서 20일 날 개관한다고 하시니까 정말 가슴이 흐뭇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 자손 아이들이 참 많이 와서 보고 우리 동공자들의 그 반짝이는 별들의 그 기상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윤효신 회장님과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선열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남북 통일 만세! 만세!